더 중요한 거는 할수 없는 일이 할수 있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는지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삶이 풍요로워지는 TV 권마담 작가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희 필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덕분에 이번에 필사 독서법이라는 책을 또 신간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마이너스 인생 산동네에 살던 흙수저에서 어떻게 지금의 150억 부자가 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새 아이들과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크루즈 여행을 다니던 그런 삶을 어떻게 이루게 됐는지 정말 실전적인 팁을 녹아낸 책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는 독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집어넣는 인풋 독서법이잖아요. 네,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 삶이 변화하고 나 자신을 만나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싶다면 아웃풋 독서를 해야 됩니다.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실제적인 저는 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이 또 필사로 그리고 그냥 필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필사법을 좋다고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이번에 김경화 작가님과 함께 공저로 우리 김 도사님 기획으로 해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약 판매 중이고요.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인풋 독서에서 아웃풋 독서로 삶이 변화하는 제대로 방법을 알고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 5시 필사 100일의 기적, 당신이 자는 사이에 누군가는 꿈을 쓰고 이룬다. 이 책에서 우리 같이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8일차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8일차를 보면서, 아, 제 인생이 정말 그 많은 조언을 받았지만, 이런 분에게 이런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부모님, 학교, 종교, 친구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조언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몫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에 의해서 남의 말을 듣고 선택을 했고, 그래서 현재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삶이 바뀌었을 때는 이런 사람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일차 함께 들어보고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차. 누군가 했다면 나도 할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다. 목표가 되어 행동력을 높여준다. 경험자의 조언을 받으면 할수 없는 일이 할수 있는 일이 된다. 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젊은 나이에 가족과 함께 평생의 꿈을 이뤄보자.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는 행동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롤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낼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심지어는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를 매겨줍니다. 그 가치를 매겨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정의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누군가는 아 나도 하고 싶다. 심지어 단순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운동하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 책 쓰는 거 이런 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인데 그런 걸 했을 뿐이지만 사람들은 은근히 거기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라는 용기를 주는 행위거든요. 이런 게 수반이 되어야지 여러분 삶에도 결과라는 게 나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추종할 것이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닮고 싶어 할 것이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팔로우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 순간,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겠다. 우리는 지금 자식들에게도 하나의 롤모델이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나아가신다면 행동력이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기부 마음껏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목표에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한 목표도 있지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그리고 세상에 이기적이기 위한 여러분만의 기부 꿈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분이 기부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부는 여러분의 삶을 공유하고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꿈을 꿀 거야,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런 목표 때문에라도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에 행동력이 더해지고 그 삶을 보여줌으로써 누군가에게 지식 기부, 행동 영향력을 주는 기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될 때 그 기부는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목표를 제대로 삼으시고 행동력을 높이시길 바라고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무언가를 할 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네가 뭐, 에이 네가 되겠어? 그런 할 수 없다는 조언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경험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과연 그 조언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역량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의 조언을 해준다? 그러면 가짜죠.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쓰려고 하는데 책도 쓰지 않은 사람이 에이 네가 무슨 글을 써, 네가 대단하지도 않는데 무슨,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죠. 그 말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보통은 그 말 때문에 그래 내가 무슨 글을 써 내 주제에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책을 썼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네가 뭐 이런 말을 할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그런 분들도 평범한 삶을 넘어서 현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 그 한다는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요. 그래 한번 해봐. 오히려 경험자이기 때문에 정말 실전적인 팁들을 나눠주겠죠.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를 찍는다고 하면 여러분 유튜브가 이제 찍고 지인들에게 유튜브 링크를 주겠죠. 왜 구독자 수도 늘려야 되고 이 조회수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유튜브를 찍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주면 지적질하기 바쁩니다. 말은 왜 그러냐, 영상의 화질은 왜 그러냐, 목소리는 왜 그러냐, 심지어 저한테도 그러잖아요. 사투리를 왜 쓰냐.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근데 직접 해본 사람들은 그 한다는 용기 자체에 박수를 쳐주고요.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정말 그 해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이런 걸 써보고요. 말은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면서 아주 건전한 조언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삶에 무언가를 할 때 조언을 받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경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서 조언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정말 100억 부자가 되고 싶고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100억 부자인지 그들이 하는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서 많은 걸 배운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들이셔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롤모델로 생각하고 성공자라는 사람이 하는 조언을 받아들여야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는지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고 여러분이 정말 뻔뻔하고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너무 겸손, 배려 이런 걸 우리가 문화 속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에서 되게 부끄럽고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떤가요? 내 인생인데 오늘부터 뻔뻔하게 이기적으로 나를 드러낸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겨서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겠죠? 젊은 나이에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갈수록 책임감도 많아지고 내가 뭔가 지켜야 할 것도 많아져서 여러분이 뭔가 도전을 하고 새로 시작하기에는 자꾸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고요. 이 젊은 순간을 여러분의 꿈을 이루며 여러분이 꿈을 이뤄서 가족도 같이 꿈을 이루고 이 세상이 여러분이 꿈을 이룸으로써 누군가의 꿈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인풋이 아닌 아웃풋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꺼내시고요. 아웃풋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마주해서 내 내면이 커지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확 뒤집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8일차 너무 좋았죠? 저는 이 8일차에서 또 오늘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나에게 반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